안녕하세요. 담론사입니다. 오늘 뭐가 이렇게 쫙 깔려있어요. 이렇게 하고, 야광 줄라고, 줄에 이제 이거 야광 이거 표시하기, 라이트, 불빛을 받으면 이게 뭔지 확인할 수 있는 줄라고. 뭐냐면, 이거는 개인 정원등이에요, 다. 안 그러면 이거 크리스마스 때 사용하는 등인데, 제가 캠핑을 가가지고 보면, 스트링하고 나서 줄 있죠? 줄 있는데 보면 정말 잘 해놓은 집이 이런 야광줄 정도 해가지고 그게 위험 표시해놨거든요. 팩 잡아놨는데 인식해가지고 끄다가 나이트 같은 거 비추면 이제 확인이 가능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매너라고 좀 생각하는데 최소한인 야광줄은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전에 많이 사용하던 방법이 이 등이에요. 개인 정원등인데, 한개한돈 1,000원꼴로 칠 거예요. 태양광으로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인식으로 햇빛 안 들어오면, 여기 이제 조명 때문에 안 보이는데, 앞부분에 제가 보여야 되는데, 인식으로 이제 불빛이 나와요. 방금 이것처럼 하얀색 놓는 게 있는데, 인식 하얀 불빛 놓는 게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추천을 하고 싶어. 이렇게 해가지고, 막, 팩, 지난데 이렇게 다 꼽아놔면 되니까 그거 낮에 가면 태양광과 충전하면 되는데 단점이 뭐냐면 정말 제가 좀 화났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이거 되게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20개만 사가지고 사용했습니다. 저 텐트 주변에 딱 했는데 첫 텐트 이거 사용하고 나서 몇 개가 없어져. 아침에 깨어나면 그 2박을 하면 한 절반이 없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화딱지 나가지고 좀 많이 샀어요. 아 근데 이게 돈 얼마 안 하는데 계속 분실하니까 짜증이 나더라고. 걔가 요새는 사람 많은데 이제 속해 많으면 한두 명 가는데 아니면 안 들고 가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보다는 좋은데 분실률이 높아가지고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이게 고민하다가 우리 드디 크리스마스 같은데 이게 깜빡이인 거 인식으로 사용한 건데 제가 이거는 이번 촬영한다고 이제 주문한 건데 이게 제가 10m짜리 주문했을 거예요. 걔가 줄 주변에 쫙 둘러나면 조명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밤새도 누가 이제 분실 걱정도 별로 없고 이거는 설마 안 가져가겠지 싶어 해가지고 이거였는데 시간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이렇게 불이 켜져 있어요. 그게 괜찮아 너무 괜찮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노세는 야외 가가지고 촬영도 못하고 캠핑도 솔직히 못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조만간에 한번 갈긴 갈 건데 이제 요 팔이 어느 정도 다 나으면 이제 나갈 건데 지금도 뭐좀 무거운 거 들면 땡기가지고 되게 고생하거든요. 엘보 때문에. 그래가지고 밖에서 실제 텐트 치놨고 보여주면 되게 좋은데 텐트 치고 보여드려야 되는 아이템이 몇 가지 있는데 다못 촬영 못하고 있는데 이런 거 정도 하나 돈은 얼마 하지도 않아요. 이런 거 정도 해가지고 텐트 주변에 예쁘기도 예쁘지만, 다른 사람들이 스트링한데, 줄라는데 걸리지 말라고, 뭐, 이런 식으로까지 해도 되는데, 조금 더 신경 쓰고, 이런 거 하면 더 매너가 있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다른 데 쓰는 제품이지만, 한번 오늘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상당히 괜찮아요. 분실 뭐, 해도 상관없다면, 여기 되게 마음에 들어요. 예뻐요. 뭐, 들고 다닐 때도 뭐, 이렇게 팩을 뒤에 꼽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거 똑같지만 해도 되는데 생각보다 이거 많이 들고 다니면 부피가 좀 많이 차지하거든 부피가 그 대신 이렇게 탁탁 꼽아놨고 캠핑 가서 꼽아놔면 끝이니까 이렇게 오늘 하나면 지가 햇빛을 충전해가지고 하는데 좋은데 의외적으로 분실이 많이 된다는 제가 해보니까 좋아서 그런지 가져가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생각한 게이 등인데 이거는 보관도 작고 들고 다니면 상당히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뭐 괜찮은 거 마음입니까? 사용 시간이 우리 중요하잖아요. 밤에 했는데 새벽에 불 꺼지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안에는 1.2AA 건전지 충전지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 하나 가지고 몇 시간 사용 가능한지 제가 한번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요거 안에 내부 한번 보내볼게요. 저도 안에가 좀 궁금해요. 이게 스펙만큼 그렇게 장시간 갈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있거든요. 1.2V짜리 0.6A짜리네요. AA 건전지 충전지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 배터리 6번이거든요. 채널 100% 이제 충전을 다 했습니다. 100% 충전을 다 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다시 넣어가지고 몇 시간 사용 가능한지 한번 테스트 해볼 거예요. 하룻밤 이상은 사용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야지 낮에 태양광 다시 충전을 하겠죠. 저녁에 충분히 됐으면 좋겠다. 충전 단자가 없기 때문에 AA 충전 건전지 용량 큰거 넣어가지고 하룻밤만 간다면 두 개, 세개 정도 사용할 수도 있겠죠.
약 12시간 정도 됐는데, 아까 불빛이 약하게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수명은 거진 다 됐어요. 배터리. 1.2V 0.6A짜리가 12시간 된다는 거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용시간 보고 오셨죠? 생각보다 정말 괜찮아요. 사용해보시면. 돈이 아깝다고 할수 있는데, 저는 이걸 추천을 드리는데, 뭐, 돈 아깝다 생각 안 하시는 분은 한개 1,000원 정도 하니까, 요거 사용하는 게더 낫고요. 요도 나는 이제 분실 걱정한다면 이 제품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차피 캠핑은 매너거든요. 어떤 분들 보면 자기들 입구에만 알록달록 막 해가 조명은 이런 거 설치한 거 봤는데, 저는 입구 쪽보다는 스테링 줄 작업해놨는데, 다른 사람들 위해서 이런 거 설치해놨고, 이런 거 설치해놨으면 되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어차피 내 혼자 가든가 속행 가는 데가 아닌, 다른 사람과 같이 올릴 수 있는데면, 서로 안전은 좀 신경 써가지고, 이건 약간은 조금 낭비 제품 같지만, 이런 거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겠나. 내 집, 뭐, 주택이 뭐,만 아름답게 하는 게 아니고, 전원주택 같은 데만 아름답게 하는 게 아니고, 내 캠핑장, 내가 캠핑하는 주변에 안전을 위해서 이런 거 사용하는 것도 되게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영상 등록 전에 야외 나가가지고, 촬영할 수 있으면 촬영하고, 못하면 막 이렇게 마무리해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